네, 조금 전에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꽃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유로움,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자유로움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힘의 관계가 갑을이라 불릴 정도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유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또 특정 소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과하게 취득합니다. 결국은 차별이 심해지고 격차가 커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억압의 상태가 됩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다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진정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입니다.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 반대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앱니다. 깎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예산 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없앱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삭감은 할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여당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위해서,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정부가 원안을,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지출 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 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맞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국민,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게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큰 참사인 12구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불가피하게 어제 우리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또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가족 협의회에 79분의 가족,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방해하다시피 해서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외롭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또 책임을 묻는 일에 한치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과이불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새겨 두기를 우리 정부 여당에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